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7년에도 저희 탈탈탈은 달려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배나TV의 이제 간판이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신진선 씨 모셨습니다. 네, 배나톤이네. 열심히 출연하고 계신. 네, 아, 간판이 된다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아니, 간판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유성 씨를 까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신진선 씨 오늘 탈탈 털려고 작정하고 이제 21회에 굉장히 그 마음가짐을 정말 좀 새롭게 하고 나왔어요. 2017년에는 지금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지금 더워요. 힘들어요. 지금. 아, 저 많이 덥습니다. 많이 기분이 업돼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또 지성이 형도 오랜만에 만났고 이러니까 기분이 참 그러네. 좋네요. 네. 왜냐하면 또 저희가 프로에서 하다가 이제 저기 나가셨거든요. 배나토가 이제 옆 동네로 이사가셨잖아요. 네, 승진했죠. 네. 아, 그래요? 나 그 동네가 그런 동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엉엉 머르렁하던 이 밑에 곡 우위에가 이렇게 배나토이리고. 아, 이거 좀 배우가 앞으로 나가셨다. 승진한 거죠. 아, 네. 승진 축하드려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배나TV 앞으로 간판이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아니에요. 신지성 씨. 간판까지는. 네, 오늘 한번 탈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뭐 시청자 이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아시죠, 우리 지성이 형은. 근데 또 본인의 얘기를 2시간에 걸쳐서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서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아니, 탈탈탈 그 이제 내일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어제 재진 씨가 아직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한 줄 알았다고. 아니, 그 베라통일에서 했던 얘기들을 네, 이렇게 쫙 편집해서 모으면 탈탈탈 3개가 나와요. 굳이 모실 수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정말 그 맞습니다. 작정하고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끝까지 네, 한번 털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네. 네, 뭐 저희 이제 저희 스타일 이제 아시죠? 그렇죠, 잘 알죠. 왜 이렇게 공손한 척하세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든다고 엄청 지적하더니 커졌잖아요. 정치할 사람이에요. 아니, 베나토닐에서도 뵈고 그 전에 이제 엉아들에서도 뵀지만 처음이랑 되게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하세요, 사람이. 되게 여유로워지신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초반 때 그 일단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일단은 익숙치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일단은 학교 일, 그러니까 내 주변의 일은 올해 연말로 모든 것을 어제까지 다 마무리 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편하네요. 오늘 오후에 그 놀러 가요. 아, 놀러 가세요? 스키장으로. 아이고. 네. 그래가 깊은 들뜬 마음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 모든 일을 다 끝났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라고 해도 이제 조금 긴장해 주세요. 왜요? 막 졸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본인 얘기하는데. 아, 동무소다 분 아까 유성 씨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 한번 들어갑시다. 예. 빨리 이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갈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루하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성이 형 오늘은 저희가 옆에서 조력자 역할만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본인 얘기 주구장창 하실 텐데요. 네. 기담 자르셔도 돼요. 아니, 저희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청문회가 시작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실히 답할 것을 예, 약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성이 형의 그 북한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네. 약간 어린 시절 하니까 느낌이 김정일, 김일성의 어린 시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자, 지성이 형의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이제 북한 고향이 어디죠? 고향 딱 얘기 되나요? 네, 얘기해야 됩니다. 그 유성 씨 근처예요. 아, 제 근처. 네. 네. 그 정도만 얘기해. 네, 해령에서 왔답니다. 네. 네. 아, 정말 짓궂어요. 네. 오늘따라. 아니, 좋네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아는 곳이 해령밖에 없어 가지고. 네. 그 주변에 뭐 어디 많은 동네 유산도 있고, 아, 원정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어요. 굉장히 떨어진 동네인데요. 아, 그래요? 어쨌든 네. 함경도 안에 있어요. 함경도 안에.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시골은 아니죠. 시골일 수도 있죠. 아, 시골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얘기 못하냐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란 게 있죠, 개인사.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여자친구요? 지금 온 지 얼마나 되셨죠? 10년 넘었어요. 10년 됐는데 여자친구를 아직도 그리고 있다고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자, 일단 네. 고향은 저희 주변이었고요. 네. 저희 집 주변이었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살구 굉장히 많이 나는 데였고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셨죠? 고향에서 군대 나가기 전까지 있으니까 18년, 19년 살다가 뭐 군대를 개성으로 갔으니까 개성에서 한 6, 7년 있다가 결국엔 다시 한국에 왔으니까 17년에서 18년 산 거네요. 아, 고향에서만요. 그러면 거기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마치고 네네, 이제 군대를 맞습니다. 간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해서 군대를 가고 그런 거를 얘기를 뭐 약간 북한 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형의 그
삶이 어떻게 되지 군대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지 뭐 그쵸. 군대 학교 다닐 때 뭔가 군대를 어떻게 뭐 하고 싶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네네 저 뭐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 쪽이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뭐 북한식으로 출신성분 괜찮아가지고 아, 당원. 아 당원이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버지 쪽이 뭐 괜찮아가지고 아빠가 또 거기서 운전기사 하셨고 엄마는 그쪽에서 그 부기 해가지고 큰 공장에 부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회계 회계 아. 이게 회계인데 이게 그 재정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럼 복용 씨가 어, 그렇죠. 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실세라는 네.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실세가지고 이렇게 돈 만지고 아, 이런 거 아 그런 거 해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맞벌이 부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에는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몇 손가락 안 되는 집에 되게 좀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집에 85년 6년 이때 집에 TV가 있었고 TV 냉장고 다 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되게 그 네, 잘 살았죠. 왜냐면 그 동네 TV 몇 대가 없을 때 잘 있었으니까 되게 잘 살아. 겸손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이런 거는 자랑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왜 그, 또 그러냐면 그 뭐 사회주의 국가들은 월급에만 우존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었고 당시로서도 아빠 자동차 그를 그 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습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차가 있다 보니까. 당 간부 뭐 군 보위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아빠한테 청탁을 해요. 그렇죠. 좀 차 좀 쓰자. 그러면 아빠의 인맥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빠가 어떤 일을 해도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 필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어지니까.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버님 차는 아니죠. 아버지 차가 아니지. 왜냐하면 사회주의니까 국가는 국가 차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공장 기업소에 소속된 차죠. 그렇죠. 국가에 소속된 차지만은 그거를 그러니까 퇴근 시간 6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유돌이 있게 봐주는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로서도 저도 뭐 그 동네에서 되게 잘 살았고 학교 가서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잘 나가는 집 애들은 선생들이 또 잘 챙겨줘가지고 아. 공부는 진짜 못했는데 항상 뭘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아, 그때 그... 못한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때 그러면 형 그 이제. 저 뭐지 형제나 뭐 네 형제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북한을 갖고 있는 추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둘째까지는 또 어렸을 때 추억은 고난행군 94년 이전까지는 아 잘 살았고 좋았다라는 추억이 갖고 있었는데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88년생인데 얘가 우식을 바뀐 게 고난행군 시기쯤에 얘가 5살 6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의 생각, 그러니까 우식이 더 우식이 온전히 형성될 때 고난 행군 겪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북한에 대한 안전 추억이 더 커요.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일수록 북한에 대한 추억이 그 그리움이 어느 정도 있는 게 70년대 80년대 겪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70년대 80년대는 이미 공산주의가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하강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때가 이제 제일 최고치였죠. 그렇지. 네.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 늘 엄마하고 할아버지한테 늘 귀 따갑게 들었던 얘기 그런 거였어. 그때는 그 상점에 사탕이 녹아내리고 동전 하나면은 뭐 사탕 뭐 이렇게 뭐 샀고 뭐 어쨌든 잘 살았다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개새끼들이 이제 그 명태를 물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정어리 있었네요. 가지고 뭐 네. 이렇게 뭐 돼지주 뭐 그래 잠깐 불이 네. 반짝했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다고. 그게 네. 그게 아마 80년 초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추억이 아마 북한을 지금도 지탱해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추억으로 지금 북한 사람들 지금 강성대국이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버티게 하는 그런 것들. 아, 그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오신 저희 아버지 친구가 이제 강성대국에 대해서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강성대국 달려가자 강성대국에 문이 곧 있다 해서 문을 열었대요. 조금 안을 들여다봤더니 안에서는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다시 닫았고요. 이렇게 그 안을 안 들어간대요. 아직도 사람들이 문 앞에서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자력갱생이 2002년 뭐 7일 조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북한에 지금 어찌 보면 자력갱생인 거지 지금 시스템 그렇죠. 자체가 계속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북한에 대한 뭐 그런 사상이 변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이었을 때 어렸을 때 짜기바지 입고 뛰놀던 그런 추억들이인 거고
그때 당시 사상하고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의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추억이지 뭐 사상이랑 전혀 연관이 돼. 사실 북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돈 많으면은 살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소에서 꼬리를 사느니 쥐에서 머리를 사는 게 낫다.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소대가리보다는 쥐에서 꼬리를 쥐에서 머리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서울에서 가난히 사는 애, 시골에 나가서 부자로 사는 게 좋다. 아,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우리 뭐 매달 한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보내.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월 100만 원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달 미국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한국에 넣어주는 거나 같은. 성금 하는 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1000원만 매 미국에서 1000만 원씩 주는데 미국 원래 하면 안 가지. 그런가? 어쨌든 안전 갈 거예요. 아, 갈 거야? 아니 지금 왜 뭐. 그 친척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계속 주니까 올 생각 없다고. 아. 아, 거기서도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탈북을 하려는 게 생활 조건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그쪽에서는 유지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그 매월 매월의 금액이면 북한에 가서는 그걸 1년 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편하죠. 편하지. 그리고 올 때 그 위험을 감수 안 해도 그걸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끊어야 그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이런 곳에 왔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게 뭐 잘 산다는 어쨌든 북한보다 잘 살고 있잖아. 아무리 여기 잘 사니까. 약간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그 죄책감이 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이제 형이 네. 어린 시절 얘기를 돌아가서. 네, 지금 네. 다시 현재 얘기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살았죠. 잘 사는 그런 축에서 이제 형이 이제 학교 그렇죠. 생활을 했는데 형이 네.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학교 생활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빠의 그 배경이 커가지고 학교에서도 항상 그 아빠한테 그 차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맞아. 선생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면 아빠가 그러니까 그냥 뭐 석탄 단차 좀 해주면 좋겠다. 아빠 또 한 차씩 해주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 선생 해달라는 거 해주니까 공부는 진짜 못했는데 항상 이게 학점은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백으로 너는 진짜 뭔가 이게 대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아, 북한에서 약간 일명 말하는 금수저였네요. 네. 금수저까지는 아니에요. 곧 지역에 시골 동네에서 약간은 네, 어쨌든 선생님들도 와서 아빠한테 좀 많은 부탁을 했고 어렸을 때는 권한 행군 이전 그러니까 93년 이전 94년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94년 이전까지는 되게 약간 요거 정확히 한번 짚고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럼 형이 몇 년도생이죠? 81년생. 근데 제대로 조사 안 했네. 이게 아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보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 딱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시청자분들이 계산을 하시니까 잘 빠져나간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럼 지성 씨도 유성 씨처럼 이렇게 여기 그 줄 몇 개, 배지 몇 개 그거 하셨어요? 줄 몇 개, 배지 몇 개씩 있었어요. 항상 그게 왜냐면 그게 그 언제 그런 거 줘야지 아빠한테 부탁했을 때.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명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북한에서 네. 그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그래도 좀 편하게 학교 생활을 많이 하고 이제 군대를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되긴 하지만 사실 백이 있으면 북한에도 군대를 안 갈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해가지고 아빠가 원래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전국대 북한에서요? 예, 전국대 나가서 뭐 항상 1, 2등 하고 해가지고 원래 국가대표로 나간다 하다가 그 팀원들 그 멤버들 안에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원래 아이스하키가 팀으로 국가대표로 되려고 했는데 몇 명이 빠지는 바람에 팀의 힘을 못 발휘하게 되니까 아빠랑 이렇게 그 팀 멤버들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 국가대표 안 가게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빠가 그거로 인해 군대 가게 됐고 근데 아빠한테는 그게 있어요. 내가 국가대표 안 간 거에 대한 후회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다 아이스하키를 끊임없이 가르치려 했는데 운동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니 제가 북한에서도 아이스하키를 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메달이 되게 장 몰랐어요? 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죠. 아 권한행군 시대 때문에. 네 저는 91년생이라서 권한행군 시기부터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배구이나 끊기다 보니까 일단은 그 아이스하키 하려면 투구 장비가 이게 공업장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권한행군 시기 들으면 다 이렇게 그런 게 아웃됐어 없어졌어. 아,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의 이렇게 서포트로 뭔가 하려고는 해봤어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56년 7년 그러니까 90
56? 50이요? 어, 아니 90 갑자기 96년까지는 그쪽에서 학교에서도 아이스하키 했어요. 근데 아. 97년 이후부터는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건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빠한테는 그게 아이스하키에 대한 그 이루지 못한 꿈을 나한테 자꾸 이루고 싶고 아들한테. 근데 아들이 많았잖아요. 왜 굳이 형한테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둘째는 나보다 운동하기 더 싫어해. 걔는 근데, 아. 근데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 항상 진짜? 아, 항상 전교 1, 2등 하는 게 걔였고 나는 항상 공부시키면은 밑으로 1, 2등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아, 그런 능력을 갖추는 어, 그런 갖춘 아이였어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래 네. 그래가지고 아빠는 너는 분명 아이사 운동 쪽으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잠깐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운동이 싫어지더라고. 근데 막내는 또 체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밖에 기대할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가 고난한 행군 시기 들으면서 다 뒤죽박죽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빠가 차를 고난 행군 시기 들으면 차를 안 타게 되고 당 간부로 승진하게 돼요. 근데 이게가 오히려 우리 집안을 안 좋은 길로 이렇게 뭐랄까 하향하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왜냐면 당 간부면은 불법도 못 해요. 장사도 못 하고 그렇죠. 지켜본 눈 백업도 안 줘. 뭐도 안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거기다가 고난의 시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차라리 차를 그냥 탔으면 그러니까 승진은 하고 뭐 그 명예는 뭐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가족의 현재 상황이 더 안 좋게 그러니까 벌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어. 어머니는 그래도 그래 부기원을 하셔가지고 엄마도 좀. 그때도 애가 세 명 있다 보니까 고난행군 있고 그 시기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왜냐면 아들 소위 세 명 키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 집에서 이제 네. 살림을 하셔야 되니까. 네, 살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화가 쌍으로 온다고 이렇게 권한 행군 시기 온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엄마 그냥 회사 다녔을 거예요. 그거를 대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에 반은 안 굴러 죽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럼 부모님이 두 분 다 갑자기 수입이 완전히 어, 그렇죠. 이게 한참이 잘 나가던 시기에서 확 꺾이시고 그러면서 이게 가정 그때 당시 있던 TV 팔고 흔들리기 시작했군요. 차도 팔고 차는 못 팝니다. 차 그거는 국가 거예요. 아, 그냥 국가 거. 그러니까 집에 있던 재봉기 팔고 뭐 이게 재봉기 네. 하나 팔기 시작 가전제품 하나 팔기 시작하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공급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다면 그 북한에 그 영화 중에 민족과 운명의 최창순가 네, 그런 분도 나오는데 그분이 평양에 그 김일성이 준 TV를 메우고 쌀이랑 바꿔 먹으려고 나왔던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 김창수라고 사람이... 하면 어떤 사람이라면 약간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 그 제일 탑으로 달리는 그 연예인 뭐 안성기 안성기 정도 배우나... 안성기 배우가 월급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 팔 메고 나와가지고 장마당에 파는 정도의 그 쌀이랑 바꿔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그때가 와 공급이 아예 딱 중단이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94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 분기 한 번, 6개월 한 번 다녀서 계속 배급을 줬어요. 근데 이게 권한행군 딱 들어서, 그러니까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죽고 나서 이게 딱 끊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에 6개월, 3개월 단위 줬다 안 줬다 한 게 있으니까 미련 남아가지고 언젠가는 미련 남아. 어 미련 남아. 언젠간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네. 근데 그게 그때 나왔던 게 풀뿌리, 벼뿌리 캐먹게 하고 송피 먹게 하고. 형도 그거 드셔보셨어요? 벼뿌리 성피는 먹었는데 벼뿌리는 못 먹게 벼뿌리 그 정도까지 집안이 이렇게 근데 왜냐면 배고프이 안 주지 그 아빠 또 이렇게 그 명예 그것 때문에 쉽게 또 엄마 또 장사하는 것도 이렇게 아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약간 이렇게 북한의 행정 구조 보면은 행정 일꾼하고 당비서가 있었는데 행정 일꾼은 약간 불법을 저지르던 눈 감아주는 스타일이고 당비서는 약간 뭘까 약간 목사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모델이죠 모델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목사가 장사 목사 장 사모가 장사하면은 뭐라 하지 않나 이 사회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에는 이렇게 점점 더 파행하게 되니까 엄마도 회사 때려치라고 차라리 일반 노동자 돼가지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게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걸림목이 된 그게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제가 15살 학교를 어. 그래도 계속 다니 근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이 파라티푸스 상티푸스 아, 돌았어. 전염병이 돌았고. 예. 네, 그게 이유가 당시에 어떤 병이냐면 그게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그 상수도관이 터졌는데 그 위에 바로 화장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 근데 이게가 바로 상수도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게 한순간 이게 저기 오염시킨 거야. 그래서 아. 그 지역에서 그래 가지고 그물 먹고 파라티푸스 상티푸스 걸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죽었어요. 약이 없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때
저희 집도 아빠가 장티푸스 걸렸대고 나도 파라티푸스 걸렸고 동생도 걸렸어요. 어, 엄마 혼자 안 걸리고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약도 사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 집안에 환자 한 명 생겨도 이게 상황이 안 좋은데 네 명이 한 번에 생긴다는 거는 지금 이게 화가 지금 쌍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어, 계속 어, 가지고 그때도 저도 한 35kg까지 쫙 빠졌어요. 이게 15살에요? 네, 파라티브 어, 더 빠졌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파라티부스라는 게 이렇게 설사하는 그거예요. 이게 열나면서 계속 이렇게 그거 하는 건데 그때 당시가 어,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드는 타이밍도 있었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갔대는데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았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약간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지. 그때 뭐 북한에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때도 가끔씩 그때 생각을 돌리키려고 하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 그 이제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고 이런 것. 그때 당시가 94년 5년도 이때가 가장 사람들한테 지금도 책으로도 많이 화제되고 있는 시기. 그때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김정일의 그런 것들. 지금 이 사이가 문란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총성을 울려라 해가지고 시상 장마당에서 뭐 자그마한 비행, 그러니까 소 잡아먹어도 총살하게 했던 시기였어 그때. 아니 뭐 전화선을 끊어도 총살을 했었는데. 옥수수 훔쳐도 총살하게 했고, 왜냐면 그때 당시 권오행군 시기는 옥수수 밭을 무장을 지고 쳤어요. 되게 살벌했어요. 그리고 가을철 되면은 지금도 약간 그런 건데 가을철에 사람들이 배낭을 군인들이 무장 지고 검열하게 했어요. 약간 이렇게 그 계엄령이 내려졌죠. 거의 그렇죠. 네. 거의 예. 약간 그때 당시가 아마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최악의 그때 그 상황 몇 년 한 뭐 5, 6년의 그 상황을 그 많은 미디어에서 그것만 계속 그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94년부터 2000년 그 초반까지 네.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 계속 돌아가 얘기... 화자되고 있는 게 이때 시기 얘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또 살려고. 그렇죠. 2002년에 7일 조치라고 해가지고 자기 농협받다 기업 단위로 농협한 것만 농협해서 노력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눠주고 2005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텀을 있었고 좀 풀어줬지. 이렇게 말하면 개농을 하게끔. 자발적으로 하게. 그래서 약간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그 상황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있다가도 또 많은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풀어놨. 2002년부터 네, 2005년까지 좀 풀어놨다가 다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번 좀 다시 조였다가 그다음에 2009년에 화폐 개혁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또 풀어져가지고 근데 풀어졌는데 지금 어찌 보면 시장에다 많이 그 방임하는 맡기고 시장 스스로 돌아가게끔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그때 이제 요건 이제 지성이 형의 뭔가 그 개인적인 기억들이죠. 그때 굉장히 네네. 힘들었고 그때 북한의 기억들.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기죠. 그때. 그때는 그렇죠. 그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긴 했죠. 화교들.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화교들. 네. 외화거리를 할 수 있으니까. 화교들이 그때 가장 많이 들였던 게 밀가루였어요. 우리도 그 학교하고 아시는 분이 아빠한테 돈 많이 받은 학교가 밀가루 한 두 포대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 열심히 그, 장사해가지고 그 도움이 됐겠네요. 그러면.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픈 병 그러니까 집에 이제 어머님 빼고 다 아픈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저도 뭐 이게 아직도 미스터리에 저도 약 먹고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이 그 한 달 동안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먹고 먹어도 일단 소화 안 되고 다 나가니까 한 달쯤 됐을 때 아 이러다가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순간에 아 약간 환상 같은 거라 할까? 어 죽는 거 이런 거구나 아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그런 생 그때 뭐랄까 흰 이 방송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되는지 모르겠다 흰 옷을 입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듣는 순간 솔직히 소름이 쫙 돋았어. 아 내가 죽는데 왜 안 됐다고 하지? 솔직히 그리고 정신이 차렸고 실질적으로 약 안 먹고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내가 표현해야 될지 정신적으로 이겨낸 거네요. 정신적으로 이겨낸지 뭐였는데 그게 어쨌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친척 집에 또 가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도움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친척 집에 가서 빨리 단기간에 빨리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 98년도에 군대 가게 되기까지 되거든요. 그럼 군대 갈 때는 굉장히 이게 몸이 허약해서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 그 좋아져서. 친척 집이 그때 당 시골에 있었는데 그 친척 그
집이 그때 시골에서 상당히 더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영양 보충하러 그쪽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이모인데 이모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우리 삼형제인데 둘째가 어렸을 때 아팠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외가에다가 맡긴 거지 할머니 집에다. 근데 그때 맡겨가지고 이모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데 그 이모가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해줬던 이모인데 그 이모 집에 내가 가게 된 거지 막내 이모인데 그 막내 이모가 또 그 약간 정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또 챙겨줘가지고 빨리 회복도 있고. 근데 당시에 아버지랑 형제들이 다 아팠다고 했는데 다 나았어요? 신기하게도 네 다 나았어요. 그 아빠는 약 먹고 나았고 막내 둘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든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솔직한 얘기를 그때 당시 얘기를 아직까지 어떻게 나았는지를 얘기는 못 해봤어요. 약간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거여가지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꺼내지 않은 약간 판도라 같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전염병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확 휩쓸다가 또 이렇게 없어지면 쑥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AI처럼 지금. 네, 저도 이제 그 장티푸스인가 뭐 그거 잠깐 들렸다가 막 42도까지 열 오르고 이랬었는데 약을 안 그러니까 약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먹어도 이게 말이 안 듣다가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저도 북한 사람이에요. 왜 이래? 몰랐어. 깜빡했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친척 집에서 이제 바로 군대를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1년 반 동안 학교도 안 다니고 그 몸을 많이 그쪽에서 회복하고 회복하고 있다가 아빠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군대 갈 나이 되고 그 집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가서 집 보니까 이모네 집보다 그때 당시 우리 집이 좀 못 살았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어. 상황이 안 좋았는데 아빠 보고도 얘기했죠. 이 상황에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밥술 하나 덜어주는 거. 그렇죠. 그때 당시는 입 하나 넣는다 해가지고 내가 군대 갈 거다 그랬더니 친구 놈들은 그때 당시 도강하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북한에 왔다 중국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그 몇 명이 도강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가자고 나를 자꾸 손 꿀더라고.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한 번씩 갔다 오고 나면 뭔가 많이 갖고 많이 와. 들고 오고 우리 집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죠. 그러면 그때 뭔가 중국이나 자본주의의 뭔가 물을 좀 먹어봤겠네요. 근데 못 먹게 먹어봤다고 하긴 좀 그런 게 아빠가 맛만 봤나요? 당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더 조심해. 근데 우리 아빠도 웃긴 건데 걔네가 갖고 온 건 다 드셔. 아니 그걸 거니까, 몸에 안 거니까. 드시면 내가 모르겠는데 야 그거는 막 이렇게 하겠는데 다 드시면서 너는 하지 마라. 걔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넌 하지 마라.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그리고 걔는 내가 왜냐면 걔가 뭐 잘못되면 내가 막아줄 수는 있지만 네가 잘못하면 내가 막아줄 길이 없다고. 자기도 이제 내려앉는 자기 자식이길래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닌 친구가 그렇게 하면은 걔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보증해가지고 연대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줄 수 있는데 너가 만약에 그러면 막아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여러 번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여러 가지로 아버님께서 이제 아빠가 갖고 있는 인맥이 그때 당시에는 보이부나 막 경찰이나 당에 다 있어가지고 본인은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그랬어. 그럼 옆에서 부추겼나요? 많이 하라고? 친구한테? 그쵸. 그리고 나도 같이 많이 좀 갖고 오라고? 그때 이제 뭐 한 번은 그 친구가 중국 가서 소가 지웠어요. 소를 어떻게 갖고 와요? 두만강으로 끌고 오면 되죠. 아니 중국 소를 끌고 오죠. 죽은 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 걸어갈 수 있으니까. 네. 16살 때 그 친구 소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농사 짓겠다. 나하고 같이 농사 짓자고. 그러니까 겨울. 근데 그게 소를 다 도둑질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중국 소를.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신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국경 주변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다 훔쳐가니까. 와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그리고 친구가 소를 딱 가져. 야 군대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시골도 산골도 가서 농사 짓자 해가지고. 제 친구는 거기 강 옆에 가가지고 오토바이도 훔쳐왔어요. 근데 다 훔쳐오는 겁니다. 그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 그래 강 주변에는 조선족들은 권한행구 시기에 상당하게 싫어했어요. 북한 사람은 싫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밭에 옥수수도 그때는 중국은 농사 잘 돼가지고 눈 이렇게 쌓아놨어요. 우리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국 농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겨울에 그것도 밭에 옥수수가 쌓여 있을 수가 있어. 야 가자에 가 애들 가서 이렇게 마대로 이렇게 그 밭 무덤으로 그 옥수수를 옮겨오고. 그 당시에는 국경경비대가 굉장히 이게 많이 봐줬어. 예, 봐주고 가, 저 갔다 올게요 여러분 꼭 갔다 와 이러고 보내주고 이런 때 갔다 오고 나면 뭘 좀 주면은 또 봐주고. 예, 그래서 지금보다 굉장히 그 경비가 굉장히 풀어져 있어. 네.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모든 사람 군인들도 아는 상황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 어떤 군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초라한 친구들 있으면 갔다 와서 한 끼라도 먹고라고 퉁뚱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하고 또 다른 분위기지. 지금은 아예 뭐 김정은이 철저하게 막고 이제 그리고 그때는 군인들이 약간 순수해가지고 훔치거나 이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 맛을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돈 맛에 많이 되게 길들여 돈 이렇게 주면 한다는데 그때 당시엔 약간 좀 순수한 면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가서 이제 안 온 분들이 아직 거기 살고 계시고 10만 분이 넘는다. 지금에 넘어가기에는 그런 많은 숫자가 한 번에 대량으로 그때는 넘어가죠. 많이 그렇지. 그때는 많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두만강에 이렇게 겨울인데 눈 자국이 발자국 쫙 걸어갔던 자리도 보여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분들이. 가 예, 그리고 아, 간 것만 있고 온 건 없어. 어, 발자국이 중국 쪽으로만 나 있고 북한 쪽으로만 온 거죠. 네.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게 두만강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구나 이건 느껴졌어요. 이제 슬슬 실체가 나옵니다. 형이 이제 이런 걸 봤다는 자체는 이제 두만강 근처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두만강은 길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 이런, 네. 해령, 언성 이쪽 다 두만강이에요. 미끄러지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가족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어쨌든 첫째로서의 그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그럼 군대를 간다고 했던 게 몇 살이에요? 17, 18에 군대 가죠. 18살에 군대를 가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상상할 저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 밭을 한때기 늘리기보다는 집안에 뭐 입술을 하나 덜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입, 입을 하나 더는 게 네, 그게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가 볼 때 약간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 왜요? 이제 좀 이제 그 나이도 이제 많이 좀 먹었고 17살 북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나이면 세대주가 거의 되거든요. 그런 나이에 이제 약간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도피하려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 해가지고 이 집안의 몰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군에 가서 영웅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당원이 돼서 돌아. 당원이 되고 영웅이 되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전 또 그 아빠 집안이 그래도 뭔가 있어가지고 그 이 길을 그 타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하면 군대에 가서 이렇게 역전하는 방법이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전방에 군대 갔던 거였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백이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건설국 이런 데는 안 가고 그래도 좀 괜찮은 데 갔나 봐요. 그래 전방에 갔. 개성 쪽에. 네. 전방도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가지는 못해요. 그쵸. 네, 그 성분도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한국이랑 딱 이렇게 맞는. 여기는 GP다 GOP 뭐 체격 좋고 아무나 간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안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게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길래.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방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옛날에. 승현 씨가 자기 민사 경찰 GP라고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누구요? 아니 주승현이. 그러니까 되게 예, 있어요 그런 친구. 근데 되게. 그러면 형도 이제 그런 거예요? 어깨 많이 힘 주고 이제 딱 가가지고. 아 그렇죠. 되게 힘이 많이 그때 당시로는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왜냐면 그것도 경쟁률이 있어서 통과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뭐 툭툭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저같이 성분 안 좋은 애들은 건설국 가죠. 가서. 그냥 10년 동안 이제 노동만 하다가 오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때 당시 상황 보면은 94년부터 98년은 내 머릿속에서도 좀 이렇게 지우고 싶은 안 좋은 기억들. 되게 힘든 기억들이군요. 힘든 기억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주변에 모르겠어요. 이거 이 얘기가 피디님 보고 너무 적정하지 않으면은 뭐 편집해도 될 거. 저희 편집 없는 방송인 거 알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얘기 튜터링 할게요. 어쨌든 그때 당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다반사 많이 일어났고 그 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여가지고 좀 필터링 할게요. 네. 그냥 좀 이렇게 모든 그런 윤리적인 게 다 무너진 시기. 완전 무너졌죠. 네, 그때 당시 제일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정직한 사람 제일 먼저 죽었고. 그리고 정부를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죽었고 어쨌든 정부가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고 그대로 순순하게 받아들였던 사람 다 굶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속에서도 장사를 좀 하고 그
회사에 그 출근 안 하고 농사질 좀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장의 제품들 좀 내다가 훔쳐서 팔고 뭐 이랬던 사람들, 그냥 두만강 강타기 좀 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살아남지 않았나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약간 동물의 그 동물의 왕국을 비교하려면 모든 동물들 다 굶어 죽고 여우랑 늑대만 살아남았다고 북한이고 그런 말들 이 공급 세울 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머리가 이게 약구 아니면 이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 이제 다 그때도 저도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아빠가 그때 그 당비서 했잖아요. 근데 친척이 또 농장에서도 캄프를 했어. 근데 자기가 밭에 있는 옥수수는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와서 가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또 본인이 또 옥수수 밭에도 가서 옥수 농장 밭에 합동 농장이잖아요. 따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존심 있으니까. 예,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 얘기했으니까 나 지켜볼 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하나 딸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협동 농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이지. 이게. 근데 도둑질을 아빠하고 이 농장 그 간부하고 짜고 결국엔 도둑질의 그 행위를 안 내가 안 보고 도둑질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하면 저녁에 먹을 거 없어. 배가 없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거야. 아빠는 간부야. 그리고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야. 근데 도둑질은 해야 돼. 근데 안 하면은 먹을 게 없어. 라는 이게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러면 이거 하면서도 약간 되게 모순된 나야 안에서 막 생기는 거지. 결국에는 그때 형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6, 17 됐죠.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그때 아마 북한 사람들 안에도 그런 트라우마도 지금 있어가지고 그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은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걸 괴리감을 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직해서는 손해 본다. 정직해서는 굶어 죽고 정직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약간 이렇게 무식적으로 내재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가 한국 사회에 와서도 약간은 정직해서 손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더 많이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불법이든 뭐해선 돈이 많이 버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으로 배워진 게 아니라 행위로 실제 삶으로 배워지게 되니까 그거 참 그거가 가슴 아프네요. 네,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80년도 이때까지만 도덕 우리 아빠도 되게 엄마도 그렇고 도덕과 예의를 상당히 많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게 그 약간 사춘기에 이런 걸 딱 겪게 되니까 뭐지 이때까지 엄마 아빠 가르쳐준 게 하고 현실하고 이 괴리가 너무 커지니까 상당한 이게 그때 엄마 아빠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뭐지? 하시던 분들도 많이 바뀌고 무너지고 그렇지 이상하니까 삶이냐 죽음이냐에서 그거 도덕성 윤리가 다 무너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뛰어넘어 순수 생존에서 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뭐랄까 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내 안에서도 딜레마가 컸고 그분들도 아마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춘기니까. 그때는 진짜 엄마한테 반항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줬던 교육하고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육하고 현실하고는 너무나도 괴리가 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충돌이 안 많거든. 그래 군대 갈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도둑질의 목둘에도 꼭 살아남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인 군인에서는 도둑질에 먹으면 명창 가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 박수 쳐주죠. 그쵸. 잘했어. 영양식적 걸리지 말 않고 살아 돌아가는 것 자체는 인간 승리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계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랑 이제 처음으로 그럼 떨어져가지고 개성 가서 이제 군사복무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 마음이 좀 그 2부에 사는 거 아닌가요? 아직 얘기 안 했던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부에서는 한국에서 산 얘기 할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MC의 그걸 따라가세요. 아니, 정확히 하세요. MC가 자꾸 이렇게 모으고 와가지고 마음이 안 넘어가지고 이쪽 보고 얘기하세요. 저희 빠져야 됩니까? 저희 뭐 한 10분, 한 15분 남았는데요. 조금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잘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가서도 근데 그게 도덕적 윤리가 제 스스로는 장남한테 그
그 적용하는 그 윤리가 있잖아요. 그 잘해야 된다. 어, 책임감. 잘해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 둘러 있는 가족을 뭐 다시 이렇게 세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운 좋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가지고 그 군단에서 사단에서도 되게 좋은 평을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네, 사단 결과적으로 탈북했어요. 아니, 사단은 그 근데 사단에서 약간 사단 훈련 신병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서 고향의 선배를 만났죠. 근데 선배가 거기서 또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가고 싶냐 했길래 한국 가고 싶습니다. 아니죠. 전방에 가고 싶다 했더니 알았다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 형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전방으로 가게끔 도와줬고 여러 가지 군에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게 저는 운이 좋다는 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운이 좋다는 얘기 들어요. 내가 실력이 좋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전방에 그때 당시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반 이상이 영양실조 걸리고 죽고 했던데 나는 전방에 갔다 한 이후만이라도 그런 거 복지 그걸 좀 찍어주세요. 이제 전방은 이제 공급이 좀 더 좋다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쵸. 아까 민사 경찰인데요. 그 GP죠. 예. 네, 그다음에 일지대 법병이 GOP인데 그 GP나 GOP는 당시로서도 기름을 권한행군식이지만 기름을 그 하루에 10g에서 30g씩 줬고 떨구지 않고 그 쌀을 그냥 800g 줬고 계란도 하루에 한 알씩 줬고 요즘 계란 금값인데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도 초반 같은데 소고기까지 어땠어요? 그 정도면 정말 거의 무슨 양반 삶이죠. 거기다가 잠복근무 나갈 때는 사탕 8알에 건빵 100g씩.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렇게 그 전방 부대에 대한 그 공급 때문에 되게 많은 간부들이 와서 이렇게 막 손 내밀고 그러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형은 그 전방을 이제 그 좀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간 거죠. 거의 뭐 거기 가서 군사복무 하고 싶다 이게 뭐 아니라. 공급도 중요하지만 전방에 가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그 스펙에 전방 그러니까 일반 군인 중에서도 전방 근무했다면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게 있어요. 출신 성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전방에서 군복무했다. 그러면서 당원도 빠르고 뭐 만약에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도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고 왜냐하면 여름 부대보다 좀 더 고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좀 플러스 점수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이 좀 편했겠네요. 다른 근데 생각보다 그게 편하다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왜냐면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 5시에 잠복 근무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요만한 잠복 후 안에 군용기도 하나 가지고 16시간 버텨야 돼요. 그게 쉬운 건 줄 아는데 딱 전혀 안 쉬워 보여요. 부동 요 자세로 16시간 버틴다는 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관절이 그리고 저,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저도 군대 때 엄지 발가락 두 개 다 동상이 입어가지고 발톱이 뽑아졌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또 뭐냐면 저녁 8시에 나가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 잠복근무 서는데 잠복후에 물 차잖아요. 그러면은 물 찬 상태로 6, 7시간 버텨야 돼요. 그러면은 몸이 탱탱 다 부어요. 이거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있는 게 그리고 수류탄 두 발에다 탄알 90발 갖고 다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수류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발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갈 때 그 30발을 장탄을 하고 나가. 그리고 거의 완장한 상태로 나가는데 이게 나타나면 바로 쏠 수 있게. 근데 문제는 이게 춥잖아요. 그러면 이게 춥니까? 이거 떼고 그 탄창을 떼고 이 당겨야 되는데 이거 안 떼고 어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아 근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한번 하면 그 안에 총알이 하나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걸 떼고 생각을 안 하다가 당겼다가 그러니까 추우니까 빨리 두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떼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창을 떼 분리시키고 해야 되는 걸 입고는 군에서 나는 많은 이제 사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이제 탈북을 갑자기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 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던 타이밍에 또 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번 어떤 방송에서 내가 뭐 구체적으로 실명을 못 공개한다고 했던 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당에 뭐 북한에 충성한다 개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되게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한 체제나 그 지도하는 그 지도자라는 양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길로 인도하다 보니 그런 거지.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인간됨, 인간 심성은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또 좋게 많이 봐줘가지고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또 내 또래 애들 그때 당시 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어가지고 연대장 뭐 그 연락병이라 그래 연대장이 이렇게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라고 하니까 약간 경호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대장 못 하는 어쨌든 각 사단별로 이렇게 우리 또래 애들이 그 중요한 위치 다 차고 있었고 내가 그 오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군관 학교 간다 뭐 어쨌든 그 간부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약간 그 텀이 있었어요. 근데 형은 왜 그런 데 안 올라가고 탈북을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저도 그 뭐 그때 당시 군단에 군단에 그러니까 뭐 얘기가 길어진다. 연대가 있고 그 위에 사단이 있고 사단 위에 군단이 있어. 군단이 제일 최고인데 저 같은 경우 이군단이라는 거는 집단군인데 이게 좀 복잡한 얘기예요. 네. 어쨌든 군대 얘기 전혀 몰라요. 군에서 그리고 이건 사회에서 얘기를 해도 군대 얘기는 별로 내 칭찬을 못 받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제일 평양에 있는 그 최고 사령부보다 좀 낮은 단계니까 제일 그다음 높은 그다음 어쨌든 높은 곳인데 높은 곳에서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정치위원 그러니까 군단 정치위원이라나 그 양반 또 눈에 들어가지고 그 양반의 일을 좀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인복이 진짜 많으시네. 근데 그게 내가 실력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사람 계속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 오늘. 그 사람 밑에서 한 6개월인가 있다가 다시 부대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고 그 사람 뺑 믿고 집으로 오게 됐죠. 아 휴가차. 그냥 집에... 휴가라고 하느냐 그 사람 백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집으로. 그냥 집에 한번 가보고 싶고. 네, 왜냐면 그 정도 위치인 사람이 나를 하나 없애고 말고 일단 넣고 휴가 넣고 말고 하는 건 그 사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골편 하나로 움직이는 거니까. 제대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그냥 갔다고요? 탈영이잖아요. 탈영. 아 탈영인 게 아니라 그냥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얘기는 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절차 문과 문건이나 이 절차가 왜냐면. 두 가지 휴가 아니면 물자 구입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니면은 거의 뭐 탈영이죠. 그 탈영인데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뭐랄까 괜찮은 해도 되는 탈영. 그렇죠. 그냥 얘기한 커버, 거죠. 허락받은 탈영. 보수한테 저 집에 한번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커버를 해주는 그런 거죠.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가셨는데 그게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처음으로 집에 간 거였어요? 7년 만에 처음 갔죠. 7년 만에? 7년 만에? 이게 북한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아니 이게 현실인 게 아니라 그 2002년도인가 그런 건 했어요. 2002년도에 요즘 군대들이 김정일이 뭐 지시로 해가지고 군대들이 고향에 편지도 못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옛날 그때 당시에는 기차가 모든 이게 그 우편이나 통신 시설이 거의 마비된 상태이다 보니까 못 하는 것 같은데 최고 사령관의 지시로 뭐 해가지고 편지 쓰겠어. 그래 밤 12시에 새벽 일어나가지고 편지 썼던 적 있어요. 2002년도에. 근데 그게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였어요. 검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대충 12시에 일어나 밤에 12시에나 편지 쓰는 게 뭐 잘 썼겠어. 대충 쓴 건데 그게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그 편지가 한번 갔고 이후에는 왜 편지 써도 안 가는 게 편지 쓰면은 그 기차가 열흘에서 보름 정도 가지 않나요? 연착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편지를 추우니까 다 이렇게 불태죠. 손난로 하고 안 그러니까 보내고? 그래가지고 허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애들 입에서도 그 인편이 있으면 사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편지 쓰고 웬만하면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냥 지금 이거에 유성 씨가 안 놀라는 게 더 충격이. 아니면 저는 그 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기차 그 대가리 제일 바로 뒤에 그 기관차 뒤에 이제 그 물품을 싣는 그 빵통이 붙어요. 그럼 거기에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좀 내면 거기 타요. 추워요. 근데 거기 난로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전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보 편지. 편지 그 그냥 네 가서 넣고 그냥 불. 아니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그 책임과 제재가 원래 만약 거기에 대한 책임과 제재 있으면 문제인데 그리고 없으니까. 없고 그리고 그런 거 우체국 아저씨들도 그거 태웠다 해서 잘리고 이런 거 없어. 잘려도 뭐. 더 좋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니까 뭐 그런 거. 그러면 7년 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7년 만에 집에 갔죠.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싸늘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느낌. 너네 집 엄마는 동생들은 없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집에. 그러니까 없고 약간 배신한 느낌으로 보더라고요. 이유가 집에 딱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아빠는 사망했고 엄마하고 동생들은 어디에 갔는지 행방이 없다. 근데 중국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한순간에 이렇게 반역자 집안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군대에 있느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 7년 만에 이 가니까 몰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대에서 저한테 통보를 안 해. 일단 아빠 사망했다는 거 통보를 안 해줬고, 왜냐면 전방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담당 보이지돈 자꾸 나를 면담을 했어요. 뭐 요즘 어떻게 괜찮니? 뭐 면담 이게 보이지돈이라면 국정원인데 그 괜찮냐 하면 괜찮다고. 근데 그때 당시 그 양반도 같은 고향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챙겨줬는데, 뭐 혹시나 뭐 집에 무슨 일 있어도 뭐 이렇게 충격 받지 마 싶네 하는데, 자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 와서 알았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배신감도 컸어요. 이 양반들이 알고 있었구나. 근데 그 나이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이잖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알았으면 초반인데. 저도 뭐 무기지고 탈영했겠죠. 그렇죠. 완전 삔이 돈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기지고 탈영한 사람들도 북한에도 많아요. 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진짜 상처가 컸겠네요. 형 갔는데 집이 그렇죠. 일단은 반나절 동안 아빠 산소 가가지고 되게 울었어요. 약간 뭐랄까 하늘이 뭔가 무너진 느낌? 무너진 느낌? 되게 어둡게 느껴지고 약간 뭔가 구멍이 뻥 뚫린 느낌? 되게 어둡게 그래가지고 반나절 동안 울고 나니까 아 어떻게 살지? 일단은 부대 복귀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약간 이렇게 나는 그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국가가 나라와 이 정부는 나한테 이런 대가를 준 것 같은 느낌? 그 시점으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얼마 전이었어요? 2003년이 돌아갔다고 하니까 3년 된 거지. 3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형 되게 뭔가 맞으러서 뭔가 책임감이 그렇죠. 영웅이 되고 뭐 이렇게 약간 그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때까지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목적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아빠가 되게 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남자들 뭐 되게 뭐 가부장적이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되게 멋있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 다 케어하고 그리고 가정 살림도 아빠가 많이 도와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북한 남자도 가부장적이다는 얘기를 저는 잘 수능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되게 가정적이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가정환경 그래가지고 그런 되게 엄마의 부드럽지 못한 부분 아빠가 많이 채워줬는데 그 아빠가 없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죠. 엄마와 동생들 소식 좀 알고 싶다 했는데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엄마하고 연락하게 됐어요. 중국에 계셨나요? 어디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중국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전화했더니 중국에서 잘 살고 있고 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부대 다시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이 둘 중 하나 부대 복귀하지 않으면 중국 가는 건데 중국 갈 용기는 안 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의 생각 안에는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내가 다른 세상 간다는 건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른 세상 간다는 그러니까 있던 곳에서 그래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참에 좀 대학을 그러니까 군 생활을 그만 마치고 뇌물 고해서 대학 갈 생각을 했지. 엄마보고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대학 갈 거라고 대학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져 있었으니까 대학 가서 여기서 그냥 잘 살 거라고 했는데 엄마가 한순간에 오케이 하더라고요. 돈 주겠다 해가지고 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펑펑 쓰고 막 다시 복귀를 했나요? 그러면? 아니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양 복귀할 때는 좀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돈 좀 더 달라 했어요. 그 얼마면 되겠냐 했더니 이 양 주는 한 1,00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아, 잠깐만요. 지금 감동으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확 깼어. 아니 왜 이렇게 확깼냐면 뭐 이 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핵심만 얘기한다 보니까 깰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도끼를 품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도끼라는 개념이니까 엄마에 대한 원망도 컸어요. 어떻게 자식을 두고 갈 수 있지라는 원망도 컸고 정부에 대한 원망도 컸고 뭐 그 원망에 복합적으로 돼가지 그게 어느 원망이 더 컸냐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동생 두 명도 지금 엄마랑 같이 중국에 가 있던 거 네네 그렇죠. 아 그럼 거의 뭐 약간 홀로 남아 있나요? 아 그렇죠. 홀로 남아 저기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웃길 때가 아닙니다. 아, 왜 울까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니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뭐 엄마의 삶은 엄마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죠. 그리고 엄마가 단 조건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넘어오면 돈을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또 딜을 했죠. 나 군인 신분이다. 도망강 넘는다는 건 군사 재판이다. 군사 재판은 사형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엄마도 커 이렇게 막아 주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안전을 보장해 달라. 안전을 보장해 달라. 엄마가 오케이 하시더라. 근데 그 뒤에 지금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정도까지 스마트 뭐 비하 발언은 아니고 엄마가 좀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뒤에서 동생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형을 오라게 오라고. 동생들 직접 통화하면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약간 좀 이렇게 정직하니까 엄마 얘기를 하면은 엄마 얘기를 다 듣는다는 그 가정하에.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어 그래 동생하고 통화 딱 했는데 동생이 막 욕하더라고요. 누굴 욕하냐 김종희 막 그 새끼 막 이런 욕을 하는데 갑자기 철렁해서 너 장군님 보고 그런 욕하면 되냐라고. 군인이니까. 아 그 당시에는 군인이 제일 빨갛거든요. 제일 빨간. 그것도 전방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와. 되게 충격이었고 얘가 국정원 돈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떻게 돈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큰 돈도 주지 이러고 약간 복합적이었어요. 큰 돈을 어떻게 한순간에 줄 수 있지? 그리고 플러스 진짜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같은 사람한테 병사한 일개 병사한테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생각 어제 복합적인 생각 들다가 콜 해가지고 구역구 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가 약속 장소에 중국 경찰차를 보낸다 하더라고요. 경찰 수비대 살림 경찰차. 그러니까 경찰에도 중국 경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탈북자를 전문으로 잡는 경찰이 있고 예 산림 전체를 감시하는 경찰이 있고 뭐 이런 도로 안전 경찰이 있고 분야별 다른데 얘네는 산림 경찰한테도 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냥 경찰들인 거죠 저기 도로 순시 경찰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잡는 외사 경찰 따로 있고 도로 경찰 따로 있고 국경 경비대는 따로 군인들이 있고 도로 경찰한테다 돈 줘가지고 도망가 넘어온 애들 있으면 걔네 데려오면 된다 해가지고 경찰차 타고 넘어왔지. 근데 군복 그대로 입고 군복을 입고 도망을 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북한 쪽에서 안내해주는 군인이 그쪽도, 없었어요? 그쪽도 돈 줬지. 그럼 군인이 군인을 안내해서 저기 경찰한테 넘겨. 그것도 이제 직접 그 초소장한테다가 그 하전사가 아니라 그 장교한테다가. 아, 네, 그러니까 높은 장교, 사람한테. 그 부대 지역을 총괄 책임지는 걔한테 던져가지고 걔가 딱 근데 얘기할 때는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지. 항상 다 그러죠. 그 담배도 주고 갔다면 뭐도 주고 뭐. 뭘 원하냐? 뭘 원하냐 했더니 자기 와이프 화장품 하고 뭐 하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알았다 가서 갖다 주겠다? 거, 야 살짝 끼기 기다려. 근데 형도 이제 나는 가서 무조건 돌아온다는 마음가짐이었으니까 그럼 합당을 한 거잖아요. 맞아. 응.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죠. 충분히 그런 거고 그런 마음이었고 돈만 가지고 나는 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넘은 거죠. 그래도 뭐 그 한 점의 의심도 안 하고 두망아 그럼 너무 가려졌지 이렇게 잘 가라고 잘 갔다 오고 빨리 오라고 너무 빨리 갔다 오라고 네. 그 당시에 형 나이가 26살 그럼 넘어가가지고 경찰차 타고 유유히 그냥 연길로 들어와가지고 연길로 들어왔더니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2부에서 어떤 실체가 드러났고 형이 거기서부터 한국형을 어떻게 결심을 했는지를 2부에서 저희가 더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잘하네요.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